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6단원 해설 계속 이어갑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에 We went to Pisac. 우리는 피삭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자, 모르는 지명이 많이 나오네요.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동격의 콤마 설명. 피삭이라는 곳은 어디냐? Historic site, 역사적인 장소. located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는 뭐뭐 된이라는 분사로 쓰인 거예요. 위치된. 어디에 위치됐냐? On a mountain slope. 산의 경사로에. 경사면. Of the Sacred Valley. Sacred Valley라는 경사면에 위치된 역사적인 장소. 뭐, 대충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산에, 높은 산에다가 지어 놓은 그런 건축물, 장소가 되겠습니다. On our way to, on once, 소유격, way to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로 가는 길에 그 장소로 가는 길에 there was there plus be 동사는 무엇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과거니까 무엇무엇이 있었다. A town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대한 관계부사의 수식 설명. The main square. 자, square 앞에서 이제 사각형이라는 뜻도 있었고, 중심가라는 뜻도 있다 그랬었죠. 자, main 중심가, 그러니까 도심과 and market 시장이 were crowded 붐비는 누구로 붐벼요? Local people들로 그 지역 사람들로 붐비는 그 메인 스퀘어가 있었습니다. At the market, 그 시장에서 I bought, 나는 샀어요. A cute doll, 귀여운 인형을요. From a woman, 어떤 여자로부터 샀는데 어떤 여자이냐에 대한 또 관계대명사 수식 설명. Who had made it herself, 그것을 그녀 자신이 스스로 만든 에게 인형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For dinner, 저녁으로,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에 저녁으로, we had savage, 우리는 savage라는 것을 먹었어요. 자, 이것도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동격 설명이 나와야죠. 무엇인지. A dish, 요리인데, a fish soaked in lime juice. 생선을 소크는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푹 담그다. 담가진 그 생선 조리. 어디에다가 담그느냐? 라임 주스에다가 담궈 놓은 요리. This sweet and sour, 이 달고 신 local food, 지역 음식은 was served, 제공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공하다인데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는 거 아시죠? 뭐와 함께 제공이 되었느냐? Sweet potato, 고구마, 그리고 corn, 옥수수랑 같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ceviche라는 것도 찾아보니까 뭐 네, 이런 종류의 요리이더라고요. 샐러드 같은데 여기 하얀 것들이 다 생선들일 거고 라임하고 같이 먹는. I had not eaten. 자, 나는 여기 또 과거 완료가 나왔죠. 먹어본 적이 없었다. 무엇을? Any Peruvian food. 페루 음식을 예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All the dishes. 모든 요리들은 근데
어떤 요리들이냐? That we ordered. 우리가 주문한. 요리들에 대한 또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설명. 은다 delicious. 맛이 있었습니다. 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 봉사활동 하러 가가지고 봉사활동 안 하고 계속 뭐 놀러 다니기만 하네요. 자, 봉사활동 하는 내용은 언제 나오게 될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